제목이 주여 나는 무지한 부모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주여 나는 무지한 부모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 5일이 이번 주 수요일이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7일은 성년의 날이고 5월 27일은 또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5월달은 가정에 관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가정주간, 가정의 달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또 공부하고 시험도 보죠. 뭐 좀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7년을 가까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도사 고시를 봐야 되고요. 강도사 고시를 봐야 되고 목사 고시를 봐야지 그 다음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의사도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변호사도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직종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길인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우리는 누구도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진 않습니다. 뭐 낳아주기만 하면 자녀들이 마치 잘 자라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이를 낳아보면 부모가 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아이가 좀 똑똑한 아이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좋은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뭐 좋은 음식도 먹고 하면서 태교를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아이가 태어나 보면 부모는 너무 무지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마저 부족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학대받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어떻게 자기 입에서 난 자녀를 저렇게 학대할 수 있을까? 또 저렇게 무지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가정교육에 성공한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신앙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도 자녀 교육은 다 실패했습니다. 가정은 다 실패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리고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사무엘을 보십시오. 자신이 전에 같이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무엘은 봤잖아요. 자녀 때문에 이 가정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이 사무엘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두 아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였거든요. 이거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같지가 않았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한 이유가 바로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다윗왕을 보십시오. 오빠가 여동생을 성폭행하고요. 또 다른 오빠는 그 형을 또 죽이고요.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또 아주 막장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가족을 드라마로 만들면 막장 중에 막장인 거죠. 야곱의 자녀들은 서로 자녀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삭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편애가 두 아들밖에 없었는데 그 자녀에 대한 편애가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삭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누구 어느 가족도 본받고 싶은 가족이 별로 없어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가족들, 가정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가정이라면요, 오은영 선생님 찾아가야 돼요. 그분에게 상담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될 가정들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왜 저 모양이냐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충분한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좋은 가족을 이룬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의 생각이 있었는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었는데 왜 사무엘의 가정이 그렇게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다윗의 가정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다윗의 자전들은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삭의 두 아들은 서로 원수가 돼서 살아가야만 했습니까? 2015년쯤에 아주 충격적인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책 제목이 목사의 딸입니다. 우리 딸이 지은 게 아니에요. 네, 목사의 딸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고 한국의 우리나라의 보수 신학을 정립했다고 얘기하는 신학자가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성경책도 박윤선 박사님의 강의 그 주석 성경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 박윤선 박사님의 딸이 박혜라 목사님이에요. 여자분이신데 딸이 여자죠. 예. 근데 이 딸이 쓴 아버지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유능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아버지 박윤선 박사님이 신학자가 목사가 아니라 내 아버지로서의 이 박윤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굉장히 형편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목회와 신앙 연구에 늘 바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주의 일을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늘 그런 생각, 가정 때문에 주의 일이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아내가 죽고 나자 자녀들을 다 고아원으로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왜? 목회에 방해될까 봐. 예? 자기 혼자 자녀들 키우기가 힘드니까 목회에 방해될까 봐 자녀들 다 고아원에 보내버리려고 했을 정도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의 사랑받아 사랑조차 받지 못하면서 살았던 이 자녀들 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던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이 자녀들은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해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한국 교계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게 존경받았던 목사님이자 신학자였던 이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그 딸에 대해서 비난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박윤선 목사님은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무지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무지한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늘어놓는 것은 어찌 보면 저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또 무지한 부모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저는 변명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부모가 다 이렇게 무지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뭐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무지한 부모가 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지한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고통이 되어가고 있는가. 예. 무지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상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무지한 부모가 되지 말자. 지금까지는 무지해서 내 멋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나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아이를 키우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키우는 것 자체가 정말 무지하다는 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지한 부모이면서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나는 무지한데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연구하지 않아요. 의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더 나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날로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 마이크 소리가 줄어드니까 되게 이상해요.
좀 키워줘요. 날로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데 자기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예전 방식에 갇혀 있으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을까요? 박윤수 목사님의 이 자녀들이 평생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상처로, 이 딸은 나이가 7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때 그 일 때문에 눈물 짓는 일이, 눈물을 흘려하는 일이 많다고 그래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그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낳아주고 의식주만 해결해주면 부모로서 역할이 끝난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우리 부모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들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에 대한 가치는 이 아이가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 아이인지에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가? 이 아이가 얼마나 잘 자라는 아이인가? 착한 아이인가? 그것에 그 아이의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 아이의 가치는 그 아이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내 소유지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러죠. 내 자식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부모로부터 받게 하고,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의 부모로부터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우리 자녀를 부모라는 사람들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자녀들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에 그 자녀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버려요. 몇 년 전에 나와서 우리의 가슴을 울린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평한 씨가 지은 요게빗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작사가가 최에스더라는 작사가예요. 이분이 사모님입니다. 제가 이번에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아주 황망하게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뜻하지 않게 황망하게 돌아가신 그 충격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1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뺏어가면 어떡할까라는 공포에 이분이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데려가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이도 데려가면 어떡할까? 나는 공포감에 이 아이를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그냥 품에 안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이 아이 하나님께도 못 맡기고 내가 내 손 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대요. 10년을 자기도 알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아이니까 내가 어떻게 잘해봐야지.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답니다. 10년 만에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 이 아이가 이 최수도 사모님이 쓴 책이요,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 요기베스의 노래 그 시가 그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그것을 연평환 씨가 읽고 이분이 연락해서 이 노래를 가지고 제가 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요게벳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모세의 어머니죠. 애굽 왕이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점점 성장하니까 이 아이를 나일강에 그냥 띄워놓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악어에게 잡혀먹을지도 몰라요. 아니 또 나쁜 사람이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울지도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굶주림에 그냥 그렇게 죽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기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엄마의 젖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를 바구리에 담아서 나일강 한 구석에 내려놓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이 최에스더 사모님이 글을 썼고 연평한 씨가 곡을 붙여서 요게벳의 노래 그 심정 그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요게벳의 마음을 여러분들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나일강에 버려야 했던 요게벳의 심정이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나중에 또 듣겠지만 그 마음 저는 이 노래 가사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이 찬양 아마 처음 들었던 분들은 다 울었을 거예요. 부모들은 다 울었을 거예요. 저도 이 찬양이 얼마나 마음에 그 큰 울림이 되는지 몰라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내 것이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소유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이유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 되게 하는 사명이 그 자녀를 하나님 것 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 자녀에게 부어주어야 되고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날 또 끝나고 우리 애기 엄마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나누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참 부모가 무지하다. 모른다. 참 모르는 게 많다. 예? 아이에 대한 성향도 모르고 아이가 원하는 것도 잘 모르고 다 부모가 원하는 것들만 있는 거.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 정말 아이가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이죠.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부모에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사랑이라는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사랑이 아닌 모습으로 부모 아이에게 사랑인 것 같은데 아닌 것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배소서 6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야, 자녀는 어떻게 안 노엽게요? 말도 안 듣는 자녀. 예? 내 마음이 안 드는데 혼내야죠. 어떻게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뭔지 아세요?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어떻게 자녀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화를 내지 않고 키울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얻습니다. 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어져요. 종들과 상전에게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에게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에베소서 6장 9절이에요. 우리가 상전이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전이에요.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막 학대하고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상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종이라고 함부로 부리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이 종은 너희의 종이 아니라 그의 상전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 종의 진짜 상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너 멋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을 왜 너 멋대로 하느냐. 이차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상식으로는. 내가 내 돈 주고 고용한 종인데 왜 그게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상전들아 너희도 너희 위에 상전이 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네가 네 종을 함부로 대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를 함부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상전의 상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던 것을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상전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적용해 본다면 이 아이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멋대로 하지 마라.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의 주인은 자녀의 부모는 이 아이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자들은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실 때에도 그분은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안 때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 자녀도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죠. 때리시죠. 잠언서에 보니까 아이를 양육하라는 얘기 혼대라니까 매를 드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지만 그 때린 가운데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맞아보셨어요? 하나님께 맞아도 나중에는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느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죠. 근데 부모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아이를 혼내는데 분노하여 아이를 혼내니까 아이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노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혼낼 수도 있죠. 화를 낼 수 있죠. 매를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 자녀가 그걸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양육교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그밖에 없다. 자녀들 양육하는 방법도 내 생각도 내 경험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컸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크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다. 그러니 여러분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요? 나도 바로 살지 않는데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이 땅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자녀가 듣고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말과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설명을 앞에 장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사사이고 나실인이었던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예요.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이 나타나서 아이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3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내가 너에게 아이들을 줄 건데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라. 이 아이는 내가 구별하여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이 마노아의 아내가 놀래서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해준 이야기를 전달해줘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이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위대한 부모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주신 아이가 특별한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마노아에게 이 삼손의 아버지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그 부담감이 뭡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 아이를 내 것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의 것으로 키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누라는 몰랐던 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아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 부담이 나중에 하나님 사자를 다시 만나고 처음에 물어본 게 또 이 물음이었어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아이를 받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지 내가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지 이 아이가 나중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물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우리 아이들이 나만의 소유가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려면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무슨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지.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뭔가 한가닥하기를 기도하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찾아왔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우리 아이가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근데 마노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노아가 먼저 기도한 것은 내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를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 이걸 모르니까 그 위대한 박윤선 목사님이 자녀에게 준 것은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도가 없으니까 나에게 맞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아이로 만들려고 내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이 아이가 그 가슴에 상처가 있고 썩어져가는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생각지도 않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해. 내가 원하는 아이. 오늘 마루아는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로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부모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어떻게 키워야 될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자녀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삼손의 아버지와 같이 나의 자녀를 위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답니다. 오늘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5월달을 맞아서 다음 주부터 어머니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어머니 기도회. 아버지도 오셔도 됩니다. 제가 이름만 어머니 기도회. 자녀를 위한 기도. 내가 내 아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부모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는 그 물음이 먼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 아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아닙니다. 내 아이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지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마루아처럼 하나님 내가 이 아이 너무 부담스러운 이 거룩한 부담을 안고 내게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키우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오늘 구했던 이 삼손의 이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더 이상 무지한 부모가 아니라 지혜 있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무지한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상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분노하며 함부로 했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참 부모이신 주님, 주님의 손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 것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세워진 삼손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시켜가며 하나님이 귀한 도구로 세워지는 귀한 아들,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